안녕하세요. 스타디슈 채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윤태화 논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윤태화 과거, 마지막으로 미스트롯2 마스터들이 암시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자는? 이런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이면 다들 마음속으로 자기가 응원하는 미스트롯2 우승 후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본선에 올라온 출연자들은 거의 다 실력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분들이고요. 이 사람 노래를 들으면 이 사람도 잘하고, 저 사람 노래를 들으면 저 사람도 잘하고, 우승 후보에 대해 벌써 헷갈리기 시작했고, 우승은 선곡과 운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승은 많은 사람들, 즉 대중들에게 누가 더 많이 어필하느냐 하는 차이일 것 같은데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자는 누구라고 아직은 감히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상위권 수상자는 서서히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단순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연자들 중에서 상위권 수상자로 예측되는 사람은 전유진, 김다현, 윤태화, 김의영, 홍지윤, 강혜연, 김현지, 그리고 다크호스로 주미, 양지은, 은가은, 성민지, 김태현, 마리아. 이렇게 총 13명이 상위권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청자들의 관심을 반영해서 그런지 이 출연자들의 방송 분량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난히 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디션에서는 노래 실력도 뛰어나야 하지만 기왕이면 오랜 무명으로 힘들었지만 참고 견딘 사람이 보상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윤태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하도 인성 논란, 태도 논란이 떠서 지난 영상에 윤태화 논란 관련 영상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혹시 그 영상을 윤태화가 보게 된다면 참고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윤태화가 노래는 엄청 잘하는데 인기 투표에 올라가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셨는데 또 반대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본의 아니게 활기찬 토론의 장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찬반 토론이 활기차게 열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간혹 제 뜻이 달리 해석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제 영상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좀 더 제 진심을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윤태화에 대한 응원의 영상도 만들어달라는 건설적인 지적에 감사드리며 윤태화가 왜 저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나, 윤태화의 과거, 윤태화의 프로필이 궁금해져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수 윤태화는 1990년 1월 2일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현재 32살입니다. 키는 160, 뭐 165 이런 얘기가 있는데 165cm가 맞는 것 같고요. 고향은 경상남도 거제시. 학력은 백제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했습니다. 가족사항으로는 엄마와 동생이 기재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현재 소속사는 프린스 엔터테인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화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사업 실패를 겪으며 외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어린 시절을 보낸 윤태화는 어려서부터 트로트에 익숙했다고 하는데요. 윤태화의 할머니는 윤태화가 19살 때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며 갑작스럽게 이별하게 되었고 윤태화가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도 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2009년 깜빡깜빡을 발표하며 만 19세의 나이에 트롯 가수로 데뷔했지만 기나긴 무명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무려 12년차 무명 트롯 가수입니다. 예명으로 윤정윤, 정답이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윤태화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요. 2011년 딩동댕 정답입니다를 발표하며 여러 방송 프로를 통해 활동했지만 이후 매니저가 사기 도박 등으로 입건되면서 활동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윤태화가 발매한 노래로는
주마등, 태화, 아픈 사랑, 건배송, 쏠까 말까, 동백 아가씨, 하염없어라, 타요타요 등 생각보다 꽤 많은 노래를 발표했네요. 12년차 무명 가수가 많네요. 미스트롯2를 준비하던 중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효도하겠다는 말에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에도 늘 웃으며 음악의 길을 응원해줬던 엄마. 가수였던 본인의 길을 이은 딸이 대견하고 자랑이었던 엄마. 윤태화의 어머니 이화정 역시 음반을 낸 기성 가수고요. 어머니 또한 무명 가수로 지내셨다고 합니다. 윤태화의 어머니도 딸 윤태화와 마찬가지로 매니저를 잘못 만나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윤태화의 님이어라는 노래를 듣고 진성은 안정된 노래 흐름이 최고로 감명받았다. 우승 후보가 나타났다며 극찬. 작곡가 조영수 마스터는 구사하는 모든 음역대, 저음, 중음, 고음이 완벽한 분은 처음이라며 극찬. 장윤정은 보통의 가수들은 고음에 성공하면 스스로 흥분하는데 윤태화는 그냥 제갈길 가는 아무나 못하는 천상계 평정심이라며 무조건 탑5 안에 들어갈 실력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결국 올 하트를 받으며 예선 통과. 이후 2020년 12월 31일 예선전을 끝내며 마스터 오디션 진의 영광은 윤태화에게 돌아갔습니다. 진 수상 소감으로 윤태화는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미스트롯2에 걸맞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엄마가 깨어나셔서 저랑 행복하게 살도록 열심히 해놓고 있겠습니다. 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본선 1차전 팀미션에서 윤태화가 탈락을 하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에 윤태화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패자 부활전이 있다는 글을 올려 팬들을 안심시켰는데 이를 두고 스포일러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추가 합격자 발표 마지막으로 윤태화가 발표되었는데 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원래 성격이 남 눈치 안 보고 가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꼭 울어야만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윤태화는 1대1 데스매치에서 강력한 우승후보 중에 한 명인 홍지훈과 맞붙어 홍지훈도 상당히 잘 불렀는데 압승. 노래 실력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장영란 마스터 한 사람 빼놓고는 모두 윤태화를 선택했는데요. 모든 마스터들의 인정뿐만 아니라 조영수 마스터는 윤태화에게 날카로운 조언을 했지만 그래도 윤태화의 노래 실력에 대해서 아주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의 멘트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현재까지는 미스트롯2 마스터들의 평가하는 멘트와 선택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성인 중에서 가장 노래 실력자로 윤태화를 꼽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대국민 인기투표 1위는 부동의 전유진. 그래서 윤태화는 자신의 이미지를 미스트롯2 가수에 걸맞는 모습이 되도록 자기가 말한 대로 노력할 필요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스트롯2 본선 3차 메들리 팀미션에서 엄청나게 확 달라진 윤태화. 그동안 옷차림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윤태화 몸매가 상당히 글래머라 어떤 옷을 입어도 좀 더 야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스트롯2 출연자 대부분이 너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어 말이 많았는데요. 메들리 팀미션에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녀처럼 청순한 의상을 입은 그녀를 보면서 분명히 달라지려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는 윤태화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 건 어떨까요? 기왕이면 인기 투표도. 스타디슈 무료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